저는 신임 본부장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기초를 뭐 마련하는 것이 제가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앞으로 그 신임 본부장 선생님이 해나가는 일에 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뭐 소임과 상관이 없이 열심히 도와서 부산 지역이 통일에 새로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화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의 자산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될 재산입니다. 그래서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공정으로 번영하고 상호 존중해서 끝내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함께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 부산 지역이 남북의 통일의 그 염원을 뿐 아니라 이 부산에서 시작이 되어야만이 우리 서울까지 짚어지고 저 아래까지 다 우리 부산 지역의 공동체 민주군이 꼭 성대하게 잘 이루어져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거듭 인사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, 고맙다는 말 드리고 감사합니다. 평화! 통일!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